엄청난 거죠. 그, 저, 말하자면 폭로를 했는데, 시커먼 사람들이, 저, 안 입어 인종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뭐, 저, 동남아시아에 대한 이런 외국인 노동자 수준이 아니라 아프리카, 이제 원주민 시커먼 사람 쿵호인이라고 밝혀져요. 한 사람들이, 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대충 설명을 드리는 쿵호인들이 모여서 트윈터 뒤로, 예, 투표지역 모형, 해커러들을 대거 인출하는 작업을 하고 호텔로 단체로 가고 이거 실어 날르고 이런 거를 예, 청소 용역하는 분이 제보를 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그 이후에 해야 되는 뭐 소송법은 취재 과정이 이루어졌습니까? 풍경과는 네, 몇 가지 상황이 좀 펼쳐진 게 있는데요. 네. 제가 좀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니까 네. 콩고 대선이 다음 달 20일에 있더라고요. 12월 20일, 12월 20일에 콩고 대선이, 아, 예.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저한테 제보 준 분이 한 2주 전에 봤던 그 투표 용지가 다음 달에 있을 콩고 대선에 대한 투표 용지라는 정황이 거의 이제 투표 도면해졌고요. 한 가능성이 커졌네요. 내나라 용지 같진 않아요. 아, 예. 아니요. 근데 문제는 콩고 용지래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왜그 용지를 빼고 이런 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부정선수의 의혹이 크네요. 이게. 예. 그게 좀 문제예요. 저는 그걸 저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요. 네. 5년 전에 콩고 대선 때 기사를 보니까, 아, 우리나라, 그때도 우리나라에서 뭐, 개표기랑 수표기랑 용지까지 다 콩고로 새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콩고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일부 난리가 났었죠, 전선에. 그런데 그때 기사를 보니까, 네. 콩고 대선이 있기 전에, 석달 전에 보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콩고로 석달 전에. 석달 전에는 보내야 거기서 또 지방으로 보내고 준비를 할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다음 달 20일이 대선인데, 뭐한달 넘어서 불과 한달 보름 전 정도에, 그때 뒤로서 투표 용지를 못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뭐 거의 뭐, 저 투표하기 한 일주일 전이라도 다가겠네. 여기서 계속 보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비행기로 가는 건좀 빠르겠지만, 그래도 통관 절차 있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는 너무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요. 아, 그러네요. 도저히 이거는 정상적인 대선 투표 용지로 보기에는 아, 한달 전에 이거를 뽑고 앉았다는 거는 이거는 정상적인 용지로 보기가 되게 어렵고요. 또 하나는 뭐냐? 와서 보내면 그냥 보내면 되는데 왜 굳이 그 후보 애들을 둘러다가 직접 뽑아서 보내게 했느냐. 누군가를 뽑아서 보내면 되잖아요. 우선. 예. 종이 뽑는데 왜 굳이 걔네들 수십 명을 데려와서 뽑느냐. 예. 이 통통이 저는 이상하거든요. 또 마치 한 가지 제가 사정 시나리오를 보자면, 이번에 니들 와서 이거 해서 가져왔잖아. 네. 몇 달치에. 근데 니들이 다시 와서, 지금 했던 거랑 비슷한 작업을 한번더 해라. 그때 우리나라 투표가, 아, 선거가 있는데, 그때도 지금 한 것과 비슷한 일을 한번 더 하면 어떻겠니라고, 혹시. 여기서 모의고사 차원에서, 얘네들을 불러다가, 그런 게 아니라, 뭐는 거냐. 이거는 가정이고, 예상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에, 하여튼, 뭔가, 어떻게 됐든 이상한 거예요. 콩고 투표지를 여기서 그렇게 무더기로 콩고 사람들이 와서, 그 작업을 한 것도 이상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왜, 그, 저, 콩고 대선 한달 보름 전에 그런 작업을 한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면은, 한국 정부하고 연결 줄 수밖에 없는 또 이게 개연성이 있으니까, 왜 한국에서 그 작업을 하느냐, 이거죠. 정리 뭐, 그 개표기가, 그건 미로 시스템즈의, 그, 회사 제품이거나 다 아시잖아요. 유용한 위로 시스템죠. 네. 만약 위로 시스템즈도 좀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 회사가 이제 성남 판교에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관련된 회사로 위로 데이터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도 대표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내년에 사실상 줄. 근데 그 위로 데이터 시스템즈는 어디에 있나 봤더니 이게 바로 삼대 운동에 있어요.
아, 현 데이터 시스템 집안 저 성남 예그 공전 건립받던 공전이 있던 성남 중원 모산대원동에 미로 시스템 전에서 본사가 있습니다. 야, 이게 이제 문제가 이게 되겠다, 야. 예, 그리고 미로 시스템 제 관련 검색에 거기다 그 무슨 현원 뽑는다는 광고 있잖아요. 예. 작년인가 그 공고 모집 광고를 보니까 알고리즘 전문가를 한명 모집 하고 있더라고요. 아하, 이분 뭐 검색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야, 아니 투표용지 뽑는데 알고리즘 전문가를 왜 고용하는지 잘 모르겠고, 맞아요. 이것도 비신대는 정말 좋아합니다. 어쨌든 그렇다라면 지금 이 투표용지 예를 들때그 미로 시스템지랑 미로 데이터 시스템지가 완전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그 공장에 있는 동화와 같은 동에서 투표용지를 뽑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정보공개청 보도 하나 있습니다. 목 최고관리소에다가 네. 보낸다는 우리나라에서 공고로 입출국 출입국한 내역을 2018년부터 지금까지 날짜별로 다 달라. 와, 설레 말했죠. 네, 그랬더니 그런데 며칠 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서울 지역국 사무소에서. 네, 물어보요. 홍보로 직접 왔다 갔다 한 내역은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직행이 없기 때문에 진열이 없고 문의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없다. 대신에 홍보 적적자들이 출입국한 내용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그거를 달라고 했어요. 네, 그지. 그래서 그 표시는 아직은 안 왔습니다. 보나마 한 일주일 정도 이내로 올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그 내역 중에서 우리나라 선보 몇달 전에 입출국한 내역이 있다라면은 굉장히 이제 수상해지는 거죠. 그 연관성이 이제 다 나오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알아서 6월을 참석할 예정이 있습니다. 문화의 호고에 따라서는 또 중요한 어떤 부정선거에 대한 핵심 키워드로 사회부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만 하나. 아니 이게 이상한 게 콩고 부정선거만을 위해서 한국에서 했다. 물론 이제 한국 전자 시스템이 콩고에 이제 수출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하여튼 엄청난 일이지만 저는 한국하고 뭔가 연관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죠. 한국에서 이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콩고 부정선거를 콩고에서 해도 되고 콩고의 이웃 나라에서 해도 돼. 아주 멀리 떨어진데 그러면 주고받기 지금 그저 변호사가 하는데도 주고받기 계셔야 예인 연속 비슷하게 하고 그다음에 한국 선거도 부정선거를 하고 같은 시스템이니까 미르 시스템으로 그렇죠. 종이만 뽑아서 우리가 보내면 되는데 굳이 걔들을 불러가지고 이거를 또 내놓는다라는 게 아, 그제 좀 이상하고요. 결국 지난 콩고 대선도 보니까는 출구조사에서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막 나오고 막 사람들이 추천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리고 AWB라는 그런 단체가 또 추선을 했더라고요. 네. 미르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네. 그래서 5년 전에 그때 콩고에서 호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고 막 그랬었어요. 대선 하기 달 전에. 그 사람들이 괜찮이 빼앗는 것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미국의 그 유엔 대사, 해리 대사가 몇년 전에 한국의 그 전자개표 시스템에서 쓰면 안 된다고 유엔 차원에서 발언한 적이 있어요. 의원들 상대로 행무팀 사람이 아무런 첩보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전자개표 시스템 쓰면 안 된다고 미국 유엔 헤일리 대사가 유엔 차원에서 연설한 적이 있어요.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아무 큰 오시한 게 아니. 그래서 한국의 전자개표 시스템이 몇 나라에서 지금 사고가 났잖아요. 부정선거. 아, 그 중에 하나가 콩고고. 아, 전혀 그저 있었고. 아, 참, 또, 볼리비아도 있었고, 다 한국 시스템이 들어가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나라들이거든요.
그래, 그 쿵푸가 그렇게 난리가 있었는데 왜또 콩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런 작업을 하냐 이거죠. 나 이게 영케는디카네요. 자, 그리고 5년 전 콩고 대선 때 우리나라 관련된 그때 선관위도 막 방송하고 이랬어요. 콩고 사람들이 선관위 와서 항의했다라고 뉴스도 내보내고 뭐 주표지를 콩고로 선적 완료했다라는 기사도 나고 막 언론이 활발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예. 근데 다음달에 있는 콩고 대선에 대해서는 빼내는데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업체가 관여됐다라거나 뭐 당직하고 했다거나 어떤 언론 보도도 없이 조용하다가 자 지난주에 정관 목사님 성에서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콩고더라. 그럼 왜 이번 대선 때는 우리나라 언론이 이렇게 할이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입 다물고 조용하냐. 그 이유가 성한 거죠. 그런 이유. 그리고 역시 미르시스템즈가 이번에도 홍보대선 그 난리가 나서 난이감까지 했던 그 미르시스템즈가 이번에도 개입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돼. 그런 정황들도 분명히 같은 상정원도 위해서 공장도 있고 본도 내고 거기서 투표용지를 뽑았다라는 의심이 지금 합리적인 그런 정황이 보였고 마 참이상한 거죠. 성남의 사무실이 상병원 동에 이것도 동에 이런데 미르 시스템하고 또 한틀 시스템하고 또 이게 뭐 거기가 거기다 이런 분석들이 많잖아요 또. 네, 한틀 시스템은 뭐 제가 자세히는 그 구성 안 해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그 미르 시스템 제가 너무너무 이상한 회사예요. 그 갑자기 대선 종선이랑 회선에 개입을 하면서 캐터비를 단독 독점 공격하면서 직원 수가 70만 명에 불과한데 매출이 1,700억이래 버립니다. 아내 매출이 1,700억이 직원 수는 뭐 100명도 안 되는 회사랑 그러니까 그럼 이게 온전하게 그 회사만의 힘으로 이룩한 거겠습니까? 그게 더군다나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정권과의 어떠한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자, 그러나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군부 뭐 별의별 나라 다 수출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글로벌 삼성이 글로벌 기업인데 여기는 두정성과 글로벌 기업인가? 참 난. 아니 그리고 군부 입국자 명단이 직접 들어온 거는 없다. 그러면 이제. 뭐, 재산보험을 통해서 들어오, 이런 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직접 안 들어오고, 재산, 직함이 없어서 그렇게요. 직함이 없어서, 어디를 경유를 해야 되니까. 아, 직함 경유를 해야 되니까. 어느 나라에서 그 경유한 사람이 뭐, 콩고로 갈지, 어디로 갈지는 거기까지는 조사가 안 되는 거나, 대신에 콩고 그 국적자에 대한 조사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거 하다 보면은 대충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뭐, 의미 있는 결과 나올지 아니면 뭐, 긴 빠지는 영화 나올지는 받아봐야 알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거 받아보면 또 이봉규 TV에서도 저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선대 제가 뭐, 흑인들을 님 처음에 청와국으로 씌웠다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버스로, 지난 방송에서 트럭을 실어나는 게 아니라 버스로, 호텔하고 그 작업장 공장하고 트레이버들을 실어날렀다는 거죠. 그 작업하려는 호텔로 데려가고, 또 호텔에서 작업장으로 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다 이상하고, 왜또 미르 시스템즈는 그때 또 알고리즘 전문가를 또 뽑았는지. 그렇죠. 왜 그때라니까. 그렇죠. 한 1년 전, 작년인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다 나와요. 미르시스템즈 뭐, 채용 알고리즘 이야기 검색하면은, 한명 채용한다고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손대. 표기. 이거는 그냥 집게만 하면 되는데, 알고리즘 전문가. 이거는 뭔가, 알고리즘, 뭐가 들어가겠다는 거지. 예를 들어, 그냥 한순직이 아니래. 왜 이게 단순직이 아니고, 알고리즘으로, 그렇지, 뭐, 알고리즘, 어떤, 그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네, 뭐, 몇 번표가 몇 번표로 가고, 뭐, 이렇게 복잡한 또 알고리즘이 더 필요한 거지. 저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 아니면 뭐, 컴퓨터 공학 전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지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택해서 모집한 것도 이상해요. 일단 시장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하여튼 뭐 하나.
행보인들과 어떤 이 작업을 했는지, 야, 이거 참, 이거 콩고 사람이 한국말 못하고 또 이렇게 작업하고서는 콩고로 학번이 있는 이제 증도가 안 남으니까. 내가 저, 참, 나이요. 미셸은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아, 그리고 콩고로 학번이면 뭐 어떻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그렇죠. 알려주잖아. 비밀이에 하려면은 조건이 제가 볼때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뭐 사진을 찍어버리니까 그렇지. 인터넷을 대면 안 되고. 또 한국 사람은 뭐라요? 한국 사람들은 핸드폰 다 가지고 있지. 근데 핸드폰 없이 작업해야 됩니다. 뭐 핸드폰을 만약에 압수한다거나 보관하면 난리가 나니까. 이거 왜 의심을 하니까 한국 사람으로 작업을 못 하고. 그런 순간적도 작업이 안 되죠. 신고 동남아만 해도 핸드폰 타기 사이신이군. 도저히 불가능해요. 콩고는 연합해서 핸드폰 없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러려면 아프리카 대륙밖에는 없어요, 지금은. 네. 야, 이거 봐라, 이거 여러 가지 지방편은 거의 잡다. 알겠습니다. 아, 구조와 변호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와 변호사는 이제 봉길가니까 조심스럽게 그 콩고의 불용성 뭐일 수도 있고 대한민국일 수도 있고 그런 하고 이제 조심스럽게 분석해 줬는데 저는 이 대한민국에 관련된 게 덥지 않나 여기서 왜 성남 뭐 상대운동 여기서 미르 시스템스 있는 데서 미르 시스템스가 저 전대 개벽이 또 시추한 나라가 콩고인데 그럼 규정성보로 난리가 나는 난리 난 나라가 콩고인데 왜 한국에서 그런 자 때인 할까요? 그리고 대선 보름 남겨놓고 그러면 각 콩고만의 규정성보겠느냐? 그래서 한국과 연관되는 무슨 작업이겠느냐? 이걸 밝혀야 되는데 밝히기 쉽지 않은 게 작업하면 콩고는 갚아버리면 그래서 콩고인들을 썼다면, 화가 나이. 미치겠네요, 미치겠어. 빼서 빨리 조사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몇년 전서부터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뭐 시큰둥반. 네. 그런데 이 군침당은 오히려 이 부정선거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하자면 덜려먹은 사람들처럼 본대는 거야. 그건 요,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단체 톡에서 되는 날에 국힘당 핵심 관계자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저한테 제보를 해줬는데, 부정선거 글자도 못 꺼내게, 무사 초짜도 못 아직도 국힘당은 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가 이상합니다. 아, 이거 추계표 해야 돼요. 왜 이런 이상한 거를 알면서 우리가 불안불안 떨면서 다시 여기다 맡깁니까? 이 시스템. 국민의당 사역이 예, 식사 자리를 하고 소통을 한다고 보였나 봅니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찬 회동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 뭐 김기현, 윤재영 원내대표,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 이우이동 정책위의장 당 사역이 자리했대. 보선 패배 후에 이제 여론이 싸늘해지고 총선 걱정되니까 이런 자리를 했겠죠. 이거 뭐 당연한 건데요. 김문혜 홍보수석이 뭐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브리핑을 해줬 국민 삶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기 위해서 당정에서 정책 소통을 긴밀히 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에 더 들어맞춰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등골 쇄신해서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대통령의 뜻을 이해해달라. 저 당사역 오찬 전에 참모들과 한 오전 회의에서도 이런 얘기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보선 참패한 후에 윤 대통령도 긴장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뜻, 그 다음에 소통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등골 쇄신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요.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 그러면서 민심은 천심이다. 국민은 왕이다. 늘 새기고 받드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김문혜 홍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은 늘 그런 얘기 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 무슨 또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 당사여사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찬회동 직후에 지금 어려운 국민이 너무 많고 국민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기 위해 당정의 민생 관련 정책 소통을 보다 긴밀히 해야 한다는데 당과 대통령실이 공감했다 이러면서 비정기적으로 고위당정회의를 주 1회로 정례화 되는 제안을 했고 대통령실도 그걸 받아들였다. 주 1회는 꼭 만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이만희 사무총장이 당이 주도적으로 앞으로는 민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렸다. 그렇게 해부선 기자회견 당사협과 대통령의 오찬회동에 대한 브리핑을 청와대는 김은영 부수석이 했고 이만희 사무총장은 이만희 사무총장대로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요약해보면 통이 없다는 그 좌파들의 비판, 그 다음에 이준석 같은 놈들의 비판에 약간 꼬리를 내렸다고 하는 거 하면 신경 쓰이니까 이제 소통하는 거를 보여주고, 당과, 그 다음에 그 이제 정례화하고, 그 다음에 민심을 뜨겁게 받아들인다, 뭐 이런 건데요. 아, 저는 이제 여기서 부탁을 드리는데, 그게, 아니, 이제 강서 보호선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 이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그 분석이 뭐 다들 뭐 맞겠죠. 그런데 하나 분석을 빼놓고 100가지 분석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점 몇 퍼센트가 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앞두고하고 지금 난리들이 난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석, 저런 분석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분석 다 옳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17점 몇 퍼센트로 준게 맞느냐? 그게 틀리면 이런 분석들이 무슨 소리? 그렇잖아요. 다 공자님 말씀은 옳아요. 나 탐정 소통해야 된다. 뭐 대통령이 너무 고압적이다. 아니면 불통이다, 뭐, 이념만 너무 강조하다, 뭐, 뭘 놓쳤다. 민정은 대통령이 언제 놓쳐요? 윤석열 대통령처럼 민생 많이 챙기는 대통령이 또 어딨어? 그러니까, 100% 진 거, 그게 사실이냐, 그것도 놓고 그런 분석도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17점 몇 퍼센트 진게 아니라, 박빙이었다면, 험지에서, 국민의힘의 험지예요, 거기가. 박빙이었다면, 이런 분석들이 다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봉규 PD 구독자님들은 아시죠? 그게 부정선거였다는, 예? 부정선거였다는. 마치 뭔가 안에다가 무슨 뭘 감추고 그냥 큰 망토로요. 그래, 한치 바바리코트 망토로 쫙 입고 안에 걸 감추고 나타났는데 그 안에 게 감춰지니까. 예, 그래, 한 망토로. 부정선거였다면, 그 감춰진 게 부정선거였다면, 다른 게 보여지는 거,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도 좋아요, 다. 나왔잖아요. 선거 바로 직전에 국정원 정부에서 있어 버려든지 전자개별 시스템 엉망이래도 다 나왔죠. 입이 아파서 얘기해서 안 합니다. 나왔죠. 근데 그런 엉망 기계, 그런 엉망 시스템에서 당송선거는 정확했다. 지나가는 선거가 무슨 일이에요? 숭숭 뚫는 이 망으로 했는데 그건 나는 저, 이번엔 정확했어요. 뚫리는 기계인데 이번엔 안 뚫렸어요. 그 말이 됩니까? 아, 안 뚫리는 기계와 장비와 시스템에서도 0.001% 뚫릴 가능성도 대비해야 되는데, 숭숭숭숭숭숭 다 뚫리는 기계와 장비, 뭐, 이런 시스템에서, 이번에 뚫렸대, 하면은, 뭘로 믿죠? 그러면 조사해 봐야 될 거. 국정원 정보에서 그 점틀이 나왔으면, 쫙, 빨리, 재빨리, 강성우 선거, 증거 보존 시점 들어가고,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조사해야 되잖아요. 이 시스템이 맞는지, 잘 됐다, 이참. 왜냐면 전문성거 조사하려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강성우만 이자에 이번에, 얼마 안 돼요, 범위가. 네? 투표한 사람도 얼마 안 되고, 선거인 명부 대조하는 것도 얼마 안 되고, CCTV 대조하는 것도 얼마 안 되고, 전자개표 전수조사하는 것도 얼마 안 돼요. 그잖아요. 서버, 조사하는 것도 얼마 안 돼? 마침 잘 됐다? 또 따끔따끔해요. 증거 인멸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없을 거예요. 벌써 했는지도 모르지만 완벽하게는 못했을 겁니다. 증거 보존 신청 들어가야 돼. 에, 오늘도 대학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해서 수사 착수했다는 기사가 박수치고 제가 동평을 했는데 아마존분들 환호해서 뭐 수사하는 게안 되고요.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돼요. 지금 백과점식으로 무슨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사에 무슨 오찬을 하고 무슨 소통을 한다고 아픔 무슨 주의를 한다고 뭐 국민의 뜻에 받들고 그게 다 공허한 얘기가 될수 있어요. 부정선거였다는 그거 밝히는 용선 아닙니까? 마치 도핌을 해서 도핌을 그 뭔가 먹어서는 안될그 약을 먹고 100리터를 쥐었어요. 그때 어떤 놈이
그걸 도큐멘트에서 이주문 해서 기록이 시간에 나왔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어. 근데 야 다른 사람들 이번에 내가 왜 졌지? 야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는? 저놈은 저렇게 훈련했는데 나는 이렇게 훈련이 적었다. 아니 뭐 관중의 응원이 적었다. 그날 아침에 컨디션이 적었다. 개소리 다 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야? 도핑한 놈이 잘못인데? 그럼 도핑 검사 해야지. 그래서 올림픽은 도핑 검사 끝나자마자 도핑 검사해요. 끝나자마자 경기 끝나자마자. 그래서 도핑 검사 결과 나오면 메달 박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뭐 흔적 소용없다니까 도핑 검사 부정이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하고 나머지 진짜 몇 퍼센트로 졌는지 아니면 잃을 걸 졌는지 탁비였는지 점몇 퍼센트로 벌어놓고 이 난리 호들갑을 떠는지 그리고요. 저는 이제 당 사역에서 이제 김기현, 윤재욱, 당대표하고 내일표 그대로 놓고 무슨 혁신이니, 시즌2니, 뭐 이런 거, 이제 총 재나간 아닙니까? 에? 무슨 혁신이에요?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그대로 있으면서, 그리고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어떻게 했어요, 이번 선거를? 우리는 해버렸잖아요. 원인을 해버린 선거에서 졌으면 자기들이 책임져야지. 왜 밑에 꼬리를 자르고 나와?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만희 사무총장, 요, 얘 금방 좀 이따 보여. 유희동 신임 정책위원장. 이게 이제 뜬금없고 유승민 계를 받아들인 건데. 말하자면 유승민하고 이준석이 시끄럽게 하니까 너들하고도 소통한다. 뭐, 그래서 정책위 이전에 꽂았는데. 태경이 이런 놈들 말 시끄러우니까 이름으로서는 봉합한다고요? 시끄러운 놈들 떡이나 주고 봉합한다고. 그리고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을 잘 꽂았습니다. 그럼 본인 왜잘 꽂았는지 존재 이유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칭찬하냐면요. 이만희 사무총장 뭐 전부 TK라는 거 아니에요? 정상도라는 거 아니에요? 김기현 원내대표, 윤재욱 원내대표, 김기현 당대표,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 전부 겸상도인데 정상도 당이냐 이런 비판이 있죠. 당연한 비판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대한민국 당연한 비판인데 그래도 저는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 칭찬한 이유는 부정선거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인식을 해서 이 학원 대정부 지지라든가 뭐 국정감사라든가 발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정렬히 전사. 자기 존재 이유가 있어요. 100m 달리기 선수,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100m 달리기 선수는요, 100m 달리기를 잘해야 됩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체조까지 잘할 필요 없어요. 체조는 체조 선수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은 애국시민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존재의 이유가. 가뜩이나 경상도당 비판하면서도 우리가 칭찬하는 게 뭐예요?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와 장렬히 싸우고, 그 다음에 장렬히 사무총장. 사무총장이요, 결정적으로 공천 관여하는 사람이에요. 공천 주무르는 사람이에요. 당 살림하는 사람이에요. 공천이고 뭐 주무르는 사람. 100m 달리기 선수는 100m 잘하는데 부정선거 밝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에 붕괴야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이 영대 그리고 비중 있는 정신이 돼요. 여기서 끼껏 잘못하면은 괜히 욕심부리고 내가 공천을 어떻게 주물러야지. 이러고 부정선거는 붓자도 안 내린다. 이름에는요 아주 역적이 될수 있어요. 기로에 섰습니다. 창렬히 전사하십시오. 그러면 사직생 하면은 이긴, 죽을 각오로 하면 이긴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공천이고 나가리고 이내 이번에 역할은 사무총장으로서 부정선거 밝히는데 내몇달 동안 장렬히 전사하고 난 공천에는 전혀 관여 안 해요. 이러고 하면은 완전히 뜰 겁니다. 신드롬이 일어날 거예요. 아시아만 난 믿어보시라니까요. 신드롬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무총장이야 내가. 야 공천 가만히 있어. 뭐 어떻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정리를 해서 당의 입지를 내가 강화하고 내가 어떻게 공천권을 주물러서 내 돈만들을 이렇게 공천을 주고 내가 이렇게 헛금 굳어가요. 한 사람들 엄청 많아. 지난번 선거도 그래서 만만해놓은 게 김형호. 네, 그 다음 또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인데 이름 안 될게. 부정선거에 싸워온 공로가 인정되기 때문에 누군지 아시죠? 네, 공관위원장. 공천위원장은 그때 김성모였고 공관위원장이 있어요. 부정선거하고 잘 싸웠기 때문에 거론 안 합니다. 그분도 부정선거하고만 싸웠어야 돼. 하여튼 선거 말아먹는데 일조했는데 그 이후에도 정신 차리고 부정선거가 지금까지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그분을 내가 박수쳐드리는데 누군지 아시죠? 유튜브 열심히 하시나 박수쳐드리고요.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 밝히는 당의 총력을 기울여 주시. 그 사무총장 그리고 공천에 완전히 기대합니다. 그걸 기대해요. 그리고 스스로가 이만희 사무총장이 이번 김기현 시즌2는 국민의 특히 당원들의 신임을 못 얻는다 이래가지고는 그리고 창렬히 전사하세요. 남은 테레도 사무총장 자리에 내놓고
부정선거 밝힌 다음에 이걸 특위를 만들고요. 부정선거 특별위원회 국정감사 13사무총장으로만 밀어붙이고 그래서 반발이 있잖아요. 나는 이 일만 하겠다. 그리고 난 공천 이거 못 먹겠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러면 공천권 때문에 지금 난 눈질이 번게 있어요. 그때 난 공천에 상관 안 한다는 데는 얼마나 다른 의원들이 안심할 거 아닙니까?